제가 그 선교 모금에 대한 강의를 글쎄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하고 Q&A를 받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강의보다는 강사의 선교 모금에 대한 평소의 소신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금하고 계신지 실제적 방법들 그리고 관련된 간증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모금을 해서 살기 시작한 게한 25년쯤 되거든요. 98년도부터 했으니까 24년 오래됐죠. 그래서 저도 참 좋았어요. 그동안에 했던 것을 이렇게 리플렉트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어느 정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박수로 시작할까요? 강의인데. 감사합니다. 네. 저는 61년생입니다. 소띠. 그래서 그런지 죽어라 일만 하는데 우리 아내는 돼지띠 그래서 죽어라 먹기만 하고요. 그래서 61생이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12살 때 미국을 왔습니다. 12살 때 미국 왔으니까 딱 50년 살았죠. 미국에.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난 애가 미국 와서 50년 살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예, 코리안 아메리칸이 됩니다. 너무 멋있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해서 두번 정도는 꼭 합니다. 예. 하면 예, 코리안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건뭐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화영이라는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 맹고냐 바나나냐.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태어나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맹고라는 거죠. 그건 잘라도 노랗고 바깥도 노랗고. 근데 우리 같이 미국에서 오래 산 친구들은 바깥은 노란데 잘라 보니까 바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그 입장은 아마 코리안 아메리칸 바나나 입장이 아닐까. 제가 39년 전에 결혼해서요. 애셋 낳고 귀여운 토끼 두 마리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38, 36, 33 한국 나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소개를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하다가 조금 답은 복잡하게 막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 이게 지금 강의를 하지 말고 간증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이건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좀 다루기로 하고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 맨 위가 person이고 맨 밑이 organization, 그죠? 오른쪽이 project이고 왼쪽이 no project. 이걸 이제 Venn diagram이라고 하죠, Venn diagram. 근데 이렇게 quadrant로 생각을 하면 사실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헌금을 받는데, 선교금을 받는데 이게 나한테 준 거냐? 아니면 project을 위해서 준 거냐? 근데 그거 자체가 distinguish가 안 되면 나중에 조금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냐 펄슨이냐를 세퍼레이트 안 하고 프로젝트에 준 거를 내가 나를 위해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파이낸셜 인베스먼트, 그죠? 감옥도 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 역사를 놓고 미국에서 펀드레이즈를 가장 잘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누구냐 하면 이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뭐 전설적이죠. 그분이 30년 전에 제가 연구한 거하면 30년 전에 제가 91년도에 개척을 해가지고 그때 빌리 그레이엄에 대해서 잠깐 들어봤는데 그때 당시 150 밀리언을 했어요. 150 밀리언.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느 정도로 펀딩을 많이 했냐면 그냥 하얀 봉투에다가 수표 넣어가지고 빌리 그레이엄 이름 쓰고 노스 캐롤라이나 그러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노스 캐롤라이나라는 그 주에서 빌리 그레이엄 그러고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도 돈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많이 그 메일이 왔는지. 그리고 그 나이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It was joy to support him. 네, 너무 다르죠. 나는 빌리를 도왔지. 빌리가 하는 거는 뭐를 하든지 그 사람이 가서 뭐 예, 일본 가서 하건 러시아 가서 하건 나는 빌리를 도왔다. 그래서 it was joy to support him. 그래서 사실은 나이 든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주었지 프로젝트에 안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이제 연세도 드시기 시작하고 이게 조직화되죠, 모든 것은. 그 무브먼트는 언제나 조직화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햄 이벤젤리컬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디로 가죠?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사람이 빌리 그레햄한테도 주지만 이제는 뭐라고 쓰라? 빌리라고 쓰면 안 돼. 빌리라고 쓰지 말고 빌리 그레햄 이벤젤리컬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써라. 왜? 그래야 내가 텍스 브레이크를 받는 거예요. 미국은. 그죠? 그래서 501c3에서 텍스 브레이크를 받고 거기서 이제 내가 그러니까 백불할 사람이 천불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빌리 그레햄 이벤젤리컬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그 단체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도 아직도 이름이 있잖아요. 빌리 그레햄.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빌리 그레햄을 도와. 빌리 그레햄 어소시에이션. 근데 빌리 그레햄이 나이 들어서 굉장히 나이 들어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인터뷰 때 그랬어요. 빌리 그레햄 목사님, 당신이 당신 사역 중에 가장 후회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 내가 왜 내 단체 이름을 빌리 그레햄이라고 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단체 이름을 빌리 그레햄으로 준 걸 최고로 후회한다. 그럼 당신은 당신 아들에게 넘겨줄 겁니까? 세습할 겁니까? 그랬더니 Absolutely not! 그랬어요. Absolutely not! 예, 절대로 안 할 거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루스 그레햄이 있었어요. 그때 뭐냐면 여보, 그런 헛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아주 그냥 딱 갈라지죠. 빌리 그레함은 죽어도 이 망나니 프랭크 그레함한테는 안 준다. 그랬는데 루스 사모님이 무슨 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야. 보세요. 근데 그러면 낙하산이었던 우리 프랭크 그레함은 어땠습니까? 프랭크 그레함한테 돈 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왜? 너무 망나니 인생을 살았어요, 젊었을 때. 그래가지고 프랭크 그레함은 노토리어스하죠. 아, 빌리 그레함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는 아들로 하도 개판으로 사니까 프랭크 그레함한테 돈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프랭크 그레함이 똑똑하죠. 그리고 다음 세대는 프라젝이게 돼준다 했죠, 프라젝. 그러니까 사마리탄 펄스라는 걸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프라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탄 펄스가 프랭크 그레함이 하는 거라는 걸 몰라요. 그냥 이거는 뭐 크리스마스 때 무슨 뭐 크리스마스 트리 뭐 박스 보내고. 근데 이 사마리탄 펄스가 어느 정도로 세냐면요, 예를 들어 저도 몰랐는데 캄보디아 사마리탄 펄스 대표가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뿐만이 아니라 제가 부흥일 때 은혜 받아가지고 헌신한 친구래요. 근데 제가 프놈펭에서 이 사마리탄 펄스 대표를 만나서 야 근데 너희들 지금 그 우물을 사마리탄 펄스는 그 비싼 우물을 절대로 안 팝니다. 캄보디아 와서. 왜냐하면 이 물이 탁식하기 때문에 우물을 100m 이상 파야 드링크할 수 있는 물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그냥 물을 갖다가 필터링 하는 그 콘크리트 블록으로 해가지고 필터링 하는 거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더 그것이 정상적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7천 개를 캄보디아에 뿌리는 사역이 몇백만 불씩 들었는데 사마리탄 펄스가 밴쿠버에 있는 매거진에 딱 광고 한 번으로 수백만 불이 거쳤대요. 이런 얘기 들으면 열받죠, 우리. 수백만 불 모금하려면 40일 금식 딱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밴쿠버에 있는 트래블 매거진 아리글에 하나 광고 내서 수백만 불이 거쳐서 그 돈으로 몇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 앤 컨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는 돈과 프로젝트에게 주는 돈.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나는 과연 모금하는데 프로젝트에 준 돈과 나에게 준 돈을 디스팅구시 하려는 시스템, 바스켓이 나눠져 있는가? 아니면 프로젝트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프로젝트 돈인가?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블러해지니까 사실은 선교 모금을 받아서 자녀들을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을 보내고 1년에 10만 불 이상 드는데 이제 그런 비용이 다 선교 프로젝트에서 나온 건가? 누가 개인적으로 준 건가? 근데 이제 하다 하다 보면 그건 뭐 주머니 돈이 쌈짓 돈이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양심에 가책도 없이 프로젝트 돈을 개인으로 쓰게 됩니다.
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쓸 때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돈을 나한테 준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 목사님, 오 목사님 모터사이클이 너무 늙어가서 안 되겠어요. 그래도 목사님 모터사이클 사세요. 그리고 누가 2만 불을 줬다. 모터사이클 사라고 나한테. 예. 그러면 나한테 줬지만 모터사이클 프로젝트이지만 개인적인 거예요. 아직도 퍼스널한 거예요. 내가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선교 헌금으로 줬는데 아무 이유 없이 미션 펀드로 줬는데 그걸 내가 개인적으로 모터사이클 샀다. 예.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아유, funding IQ quiz, what percentage? 어느 것이 건강한 모금 운동인가? 이렇게 첫 번째 quadrant처럼 개인으로 많이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half-half으로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프로젝트로 많이 하는 게 좋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잘못된 질문의 정답은 무의미합니다. 저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What percentage가 healthy한가가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다 받아야 돼요. 그게 개인적이건 프로젝트인건 상관없이 일단 받고 그리고 정직하게 내가 정말 allocate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면 돼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부흥사입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다니면서 모금을 해서 제가 모금한 저 개인적으로 준 헌금의 거의 70에서 80%를 선교 프로젝트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떳떳할 것까지는 없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 거꾸로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줬는데 그거를 내가 캄보디아 프로젝트 뭐 고아원 들어가는 거뭐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self-sustainable 했죠. 그러나 그거에 또 문제도 많습니다. COVID-19이 터지면서 2년 거의 3년 동안 부흥회를 못 하니까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런 프로젝트 다 망해야 되느냐. 이제 이러한 텐션이 있죠. 그래서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라이프를 잘 비교하면 좋겠습니다. 조이 성계에서 이번에 책이 나왔다 그래요. 아직 사서 보지 못했는데. 근데 여기에 그냥 뭐 내가 아웃라인을 보니까 뭐 대강 그런 얘기고 여기 딱 이게 좋죠. 사역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후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를 찾아라. 이건 뭐 펀딩의 프린시플이죠. 이거는 우리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Do not do fundraise, but friends raise. 친구를 raise하지, fund를 raise하지 마라. 왜? 내 사역이 정말 후원받을 가치가 있는 사역이고 나를 후원하는 친구들이 늘면 펀딩이 달러 사인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friend raise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friend raise를 왜? 그리고 자꾸 도와만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fundraiser를 자꾸 하는 거예요. 편지에다가 뭐 돈이 필요하고 이 프로젝트에 뭐 10만 불, 이 프로젝트에 2만 불, 이 프로젝트에 3만 불. 그러면 그걸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무슨 은행인가 왜 자꾸 돈만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fundraiser 레터를 쓰지 말고 friend raise 레터를 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가 조쌤이라고 있어요. 한국에 인터서브 뭐 대표라고 그러는데 하고 한국 갈 때마다 밥 먹고 친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페이스북에 인터서브의 그 스태프들, 더욱이 젊은 스태프들이 펀드레이즈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워크샵을 했대, 하루 종일. 그래서 어유, 우리가 하는 건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네 가정이 모여서 하루 종일 펀데이를 했대, 펀데이. 근데 그게 펀드데이가 아니라 펀드데이, 펀데이였어. 모금을 어떻게 하는가였는데 그냥 펀데이라고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어떻게 뭐야? 기도 편지 작성법을 했다는 기도 편지 작성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좋은 거다. Practically 그 시니어가 자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편지를 이렇게 썼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심플하죠? 우리 조쌤 선교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결론은 심플했다. 뭐 이런 방도 저런 방도 성경에 나온 대로 첫째, 하는 사역의 중요성과 재정적 필요를 문건으로 정리한다. 그죠? 연결된 사람이나 교회와 소통한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급을 구한다. 세 가지로 딱 나눴어요. 근데 여기 난 문건이 뭐예요? 문건이 무식이. 문건이 뭐예요?
그이 문건이라는 것이 선교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25년 동안 제가 했던 노하우를 엑기스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 저 시드 통해서 오늘 이거 한다고 했더니 어느 시드 선교사가 내가 근데 시드는 나를 좋아하나 봐. 나한테 뭐 강의를 많이 부탁해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은 공짜라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Because you're free. 그래가지고 내가 야 그게 싸구려라는 의미에서 기분 나쁘지만은 공짜라는 의미에서는 오케이. 왜냐하면 저는 모든 거를 문건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를 발표하고 이 강의가 한열 번쯤 될 때쯤 책으로 한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에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저에게 문건이 무엇이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이메일 보고서죠. 이메일. 제가 25년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편지로 보냈어요. 와,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그래서 매달 편지를 해가지고 이게 스탬프를 붙여가지고 거의 한 300장 정도 나갔습니다. 300장. 와, 그거 할 때는 애들이 어렸으니까 다막 스탬프 붙이고 해가지고 그거 끝나면 한 달에 한 번씩 애들한테 5불씩 주고 노동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 메일은 그 에라는 끝났고 벌써 수십 년 동안 이제 이메일 보고서만 나갑니다. 이메일로만 나갑니다. 그러나 뭔가 written, 뭔가 썼다는 거죠. 근데 이메일로 예를 들어 IPP라는 섹션이 제 이메일 그에 들어가면 이 IPP letters라고 따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ntercessory Prayer Partner.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매달 나가는 이메일이 정리돼 있습니다. 그왜 정리를 하냐면 제가 전번 달에 어떠한 보고를 했고 그리고 그 보고서를 하나로 묶어서 1년에 한 번씩 간증집을 냅니다. 영어로. 한국말도 옛날에 했었는데 요즘은 영어로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번 달에 썼던 8월 달 이메일을 보여드릴게요. 영어 한국말 두 개로 나가는데 영어로 쓴 것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Dear Loved One 그리고 쭉 보시죠. 그 7월 1일부터 4일에는 시카고에 있는 뉴라이프에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7월 7일에는 제가 그동안 썼던 커멘터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533장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7월 9일 뭐 KMQ 강의한 것, 그 다음에 우리 아내가 이번에 집필한 책도 아마존에서 나왔습니다. 뭐 에피포도 시인들 모임에서 발표한 것,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소렌 키르케가르 리서치 센터 시작한 것, 마지막 날에는 조이풀 처치라는 데서 부흥 집회 탄 것.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사진도 넣어가지고 이메일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9월 달 스케줄, 그죠? 저기 어거스트라스인데 잘못됐네요. 7월 달에 맞습니다. 어거스트 스케줄하고 기도 부탁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겠죠. 그죠? 지금 모금에 대한 거니까. 맨 마지막에 모금하고 싶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 택해라. 하나는 인터넷 가서 하고 아니면 책으로 보내라. 캐그마로. 그래서 PO 박스와 인터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의 95%는 돈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하고 싶은 사람만 해라. 네. 라고 썼습니다. 25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돈 달라고 그러면요. 짜증납니다. 저도 누구한테 자꾸 메일을 받을 때마다 돈 달라고 그러면 내가 무슨 은행도 아닌데 우리랑 관계도 그렇게 뭐 만나 3년 전에 한번 만난 사람이 자꾸 돈만 달라고 그러면 짜증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제가 1년에 한 번씩 썼던 것을 모아서 조금 더 애해가지고 제 간증과 뭐 해서 1년에 한 번씩 영어로 아마존에서 출판을 합니다. 이건 2020년도 거고, 이건 2021년도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할 때에, 그리고 이거 참 재미난 게 매년마다 제가 몇년 뒤에 그 뒤집어 이렇게 찾아보면 와, 이런 일도 했구나 내가. 근데 작년에 한걸다 까먹어요. 내가 작년에 뭘 했는지.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삶이. 그래서 이거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그 이메일에 떴던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컷앤페이스트해서 저는 얼책, 페이스북에 포스팅합니다. 그래서 매달 제 얼책 친구가 한 4,800명 되는데
4,800명 친구들한테 러브레터를 딱 해서 저기 see more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걸 딱 보고 관심 있는 애들이 클릭해서 들어가면 전체가 뜹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 밑에는 도와달라 돈 도와달라는 모금은 빼버렸습니다. 네. 내가 거지도 아닌데 페이스북에 가가지고 구걸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는 그냥 선교 보고.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솔직히 이거를 만약 어떤 친구가 제 친구라도 읽으면 와, 오 목사, 오 선교사 정말 더럽게 열심히 산다. 네,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 나라를 다니면서 해서 이번 달에 그 8월 달에만 설교를 딱 100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모금은 안 합니다. 왜?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가 돈 달라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 그러면 그 똑같은 이메일 보고서와 얼책 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비디오로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닥터 바보 TV라는 게 있는데요. 닥터 바보 TV 가면 August Testimony라고 나오죠. 8월 간증.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14분 22초짜리, 그러니까 15분을 안 넘깁니다. 14분, 15분짜리 해서 이 링크를 어디다 거냐 하면 저를 위해서 후원하시고 도와주시는 분들, 그 이메일에다 걸어놓으면 거기서 클릭하면 그냥 15분 들어. 왜냐하면 요즘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예 읽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 장이 넘어가면 안 읽어요, 이것들이. 네. 그래서 저를 사랑하고 저를 다 기도해주고 후원도 하는데 안 읽어. 그래서 그걸 이메일에서 링크를 걸어놓으면 딱 클릭하면 14분 동안 아 제가 이런 했습니다. 제가 세 달 동안 고린도전서 강의해서 이것이 지금 책으로 출판됐습니다. 1년 동안 했더니 지금 533장짜리 주석이 나왔습니다. 네. 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조쌤이 뭐라 그랬어? 사역이란 단어가 나오고 사람이란 단어가 나오고 교회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거를 아까 얘기한 그래프에 다시 넣어버리면 이게 바로 사람이고 이게 바로 교회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교회로 들어오느냐 나에게 들어오느냐. 그죠? 그리고 이걸 내가 아느냐 아느냐.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내가 뭘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헌금을 해요. 그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줘요. 근데 이 부분에서 너무 약합니다. 우리 한국 제가 만난 64나라에서 만난 한국 선교사들의 약점이 뭘 안 써놔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어떤 분은 자랑처럼 얘기해요. 아 내가 선교 목을 위해서 편지를 안 쓴 지 3년 됐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어카운터블 하세요.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왜 안 쓰세요? 너무 교만해질까 봐 안 쓰세요? 뭐 쓸 말이 없어서 안 쓰세요? 아니 뭐 저야 뭐 똑같은 거 매번 해도 거기서 배우는 게 있어야 우리가 버티는데. 그러니까 소통 자체를 안 해요. 스스로 안 해. 나한테 안 해. 내가 글을 안 써 나한테. 그리고 3년 전에 뭐 했는지 다 까먹었어요. 안타깝죠. 제가 1년에 한 번씩 그 저기 투나를 잡으러 다닐 때가 있었는데 투나를 잡을 땐 그 처밍이라는 걸 한다. 처밍. 배가 지나가면서 이 멸치를 뿌립니다. 배가 쫙 일단 한 30마일 정도를 달리면서 엔초비를 쫙 뿌려요. 그러면 투나들이 30마일 정도로 계속 수영을 하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쫓아가면서 엔초비를 먹습니다. 근데 처밍할 때 이게 막 수만 마리를 뿌려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엔초비 같은 거예요. 처밍하는 거예요. 어떤 건 이메일이고 어떤 건 페이스북이고 어떤 건 유튜브입니다. 그 왜냐하면 이메일 보는 사람이 페이스북 안 할 수도 있고 페이스북 보는 사람이 유튜브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영어로 IPP 토탈 한 500장 나가고 한국말로 토탈 한 500장 이메일로 나가는. 그러니까 이건 뭐 클릭하면 나가버리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한 1,000명이 듣든지 맞든지 읽든지 말든지 일단 저랑 연결되고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나갑니다. 1,000개의 엔초비를 뿌리는 거죠. 이메일로.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제가 4,800명 정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도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보거나 그 중에 뭐 1%만 봐도 그죠?
그 다음에 제 유튜브 채널에 한 580명이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다. 이건 뭐냐 하면 처밍 한다는 거예요. 아트 오브 소통. 그래서 일단 뿌리라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그리고 뿌린 것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나와 소통하는 거겠죠. 제가 20년 동안 했던 사역을, 캄보디아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모아가지고 Reflection of Mission in Cambodia 20years에서 한 500장짜리 또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써놓고 있는가, Journal하고 있는가, Logging인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어떻게 기도하나요? 기도 제목을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정확한 기도 제목,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얼마 전에 읽었는데 참 좋은 책이 있어요. The God Ask라는 책이에요. 스티브 세라 다트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Standing Stone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The God Ask. 그래서 떳떳하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구걸하지 말고 거지처럼 물지 말고 Let God Ask. 내가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Ask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었어요. 그리고 물론 기도에 대한 건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살수 있는데 여기에 Out of Intimacy, Pray for His Will.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빌이 된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 선교사들 우리는 구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당신을 통해서 이루라고. 그래서 제가 Prayer Driven Life에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합니다. 공급하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그게 뭐 그거 안 되면 무슨 나의 무슨 뭐 내가 뭐 망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면 돼요. 그냥 때려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해서 이메일에 딱 하면 어떻게 돼? 그럼 블레스 캄보디아 들어가서 헌금을 하면 페이팔로 들어가고 페이팔이 우리 그 단체 어카운트로 들어가게 되겠죠. 바스켓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가 할거 하면 된다. 주님께서 공급하신다. 네. 맞는 얘기죠. 조쌤 얘기입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저는 뭐제그 Prayer Driven Life나 한국 규정에서 나온 Hearing이라는 간증집에 계속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계속 쓰고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2001년도에 카트크레체라는 캄보디아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레퍼드를 없애라. 그래가지고 200m 바이 400m 땅을 샀어요. 2002년도 깜뽕짬이라는 데 들어가서 어떤 한국 선교사랑 해가지고 브라이 퓨처라는 학교를 시작했고 그 후로 한국에서 뭐그 한국 선교사님이 돈을 뭐 엄청나게 끌어들여다가 우리 땅에다가 뭐다 열심히 줬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한 드는데 한 30만 불? 2002년도에 30만 불이니까 엄청나죠. 그걸 하나님이 순식간에 해주시더라고요. 또 캄보디아 목사들을 이제 훈련을 시작했는데 이게 2007년도부터 아직도 하고 있고요. 목사님들 훈련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영어 잘하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다 때려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회 왜 때려쳐요? 그랬더니 애들이 학교를 간대. 그래서 한 달에 1년에 500불 400 그때는 이제 350불이었는데 지금 500불인데 500불 투이션이 없어서 목회 때려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2007년도에 제 MR을 타고 미국 일주를 하고 14만 불, 80, 29일 동안 그래서 14만 불을 레이즈해서 우리 목회자 자녀 35명 애들 4년제 대학을 다 마치게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죠. 어떻게 30일 만에 14만 불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고 주는지. 이건 얼마 전 간증인데요. 제가 이메일로 하고 유튜브에 띄우고 페이스북 딱그세 가지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게 하나도 없고요. 이메일 보내고 유튜브 띄우고 페이스북. 얘기했지만 페이스북엔 도와달라는 소리도 안 했고 유튜브엔 14분짜리 그래서 아라타 펀 프로젝트 5분짜리를 만들어서 띄웠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내가 40만 불이 필요합니다. 40만 불을 40일 안에 이루게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집이 재작년 4월까지인가 지금 짓고 있을 때입니다. 빌딩을 막 짓고 있을 때 우리가 계약을 하고 40만 불 우리가 레이즈 하겠다 그래가지고 딱 40일 동안 44만 불이 레이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들어갔습니다. 아, 강의는 여기까지. 아, 시간이 좀 있는데 조금 좀 복잡한 걸한번더 할까요? 어떻게, 아니면 Q&A로 들어갈까요? 예,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네. 네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제 나중에 요거는 정리해가지고 조금 몇번 더, 아, 이게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해야 좋죠. 한번 만나서 영어로 강의한 다음에 책으로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는 아닌데 나에게 주는 돈들이 있습니다. For you, for whatever. 캐러거리가 For you, for whatever. 그러니까 내가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No strings attached fund. 그래서 제가 그걸 오토바이를 사도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는 돈. 이런 돈이죠. 예를 들어, 우리 누나가, 석화나, 너 고생했다. 내가 이번에 이거 팔리면 2만 불 줄게. 마음대로 써라. 이런 돈. 네? 누나가 주는 돈. 친구가 주는 돈. 근데 프로젝트, 그리고 그런 돈은 사실은 501c3를 요구하면 안 돼요. 리시트를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15,000불까지는 선물로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택스 안 내고. 택스 문제가 좀 심각하죠, 미국은. 그런 돈. 또, 근데 for you, for family and spouse라고 specify 하는. 예를 들어, 어떤 친구들이 저한테 목사님 피곤하신데 vacation 갔다 오세요. 그리고 돈을 줘. 뭐한 몇천불. 그러면서 vacation fund라고 주는 돈. 아니면 얼마 전에도 제자가, 40년 된 제자가, 목사님, 저기 프렌치 레스토랑 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목사님 이거 와이프, 사모님 모시고 가서 가세요. 그러고 200불을 줬어요. 그 돈은 어떤 돈이에요? 내가 아내랑 밥을 먹어야 되는 펀드인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거 정도도 for you, for family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로 넘어오면 for you, for whatever project you do. 저희가 받는 건 그런 돈이 많습니다. 왜? 저를 사랑해. 그리고 제가 부흥회를 마쳤어. 그랬더니 목사님 뭐 지금 보니까 시베리아, 러시아도 사역하고 캄보디아도 사역하고 뭐 문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고아원도 하고 뭐 하는 게 많네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지금 1,000불 드릴 테니까 목사님 whatever project you desire 그거 쓰세요. 그 프로젝트를 딱 얘기했을 때 내가 내 오토바이를 산다든지 와이프랑 저녁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은. 그건 프로젝트 돈이에요. 그런데 프로젝트 중에 administrative cost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지금 World Vision이 18%, 19%고 Compassion이 13%. 그러니까 뭐그 정도 마진은 글쎄 큰 프로젝트이면 아무래도 해야겠죠. 근데 예를 들어 for you, for your project. 예를 들어 방지일 목사님, 제가 지금 방지일 목사님 책 114권 중에 10권을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한 걸 캄보디아 말로 뭐 다른 말로 번역하고 있는 프로젝트 있어요. 그거는 한국의 방지일 목사님 그 그룹에서 저한테 프로젝트로 하고 스페시파이 프로젝트를 딱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거에만 써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내가 바스켓이 잘라야 돼요. 그 버짓에. 그래서 내가 엑셀 시트에 딱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For project through you. 이건 뭐냐 하면 내 프로젝트도 아닌데 내 프로젝트도 아닌데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한테 2만 불을 무슨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사람이 시애틀에 사는데 텍스 브레이크를 받고 싶은데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선교사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시애틀에 있는 분이 뭐 2만 불인가 보내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 단체를 통해서 보낼 수 있냐고. 그러라고. 그러면 보내고 그냥 제가 터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분 거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에 있는 단체를 통해서 다른 단체의 전체 펀딩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캄보디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탕백콩 목사님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CCC 출신이고 미국에서 펀드레이징이 꽤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텍스 브레이크 이거를 제 단체가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밑에 있는 quadrant 3는 뭐냐면 제가 한국에 예를 들어 이제 그어 도와달라 그리고 인터넷 띄우고 한국 어카운트가 뜨거든요. 한국에서는. 근데 한국 어카운트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한 달에 뭐 5만 원씩 넣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3만 원씩 넣는 사람도 있고
가끔가다 막 어떤 사람이 뭐 이름도 모르는데 막 100만 원씩 넣는 사람도 있고 from unknown to you 이거는 프로젝트도 아니고 나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그 트랜스퍼가 되는 돈 이런 건 이제 눈먼 돈이라고 그러죠. 이런 돈이 많으면 이제 시험에 들겠죠. 근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돈으로는 제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 예를 들어 뭐 지금 가나, 아프리카나 또뭐 해서 갑자기 뭐 필요하다 그러고 캄보디아에서도 뭐병 들었다 그러고 은행 병원 가야 된다 그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엘로케이트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바보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